2022년 3월 13일 성관 소식입니다. North Korea detained a US citizen on Saturday morning. 금요 축복 기도회 특별 간증 집회. 북한에 억류됐던 선교사의 감동 스토리가 평양 과학기술대학과 연변 과학기술대학 김상덕 교수의 간증으로 3월 18일 저녁 9시에 3층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6325 남선교회의 특송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좌석 앞에 있는 선교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는 본인 성명과 동명이인 구분 알파벳 뒤에 우크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 위한 헌혈증을 기부받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까지 헌금함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온라인 목요 특별 생방송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저자와의 만남 류현모 교수, 강혜리 목사 부부의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1부가 방송됩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7월 4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이금춘, 김인실 선교사가 사역하는 프놈펜 점뻑 예수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의 지원을 받습니다. 문의는 김경진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당 예배 인원은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좌석수 대비 70%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주시고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3층 행복한 카페는 매주일 테이크아웃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3월의 추천 도서는 류현모, 강혜리님의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입니다. 윤선영 집사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기 집사, 김진화 집사 자녀 이경윤 자매의 결혼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산구 브라이튼 하우스 한남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입니다. 권사회 중보 기도가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섬김이, 부섬김이 세미나가 3월 16일 수요일 낮 12시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개명한 성도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침례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